동네에서 놀 데가 엊그제 같은데 누가 내 집을 지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. 동명인 줄 알아. 너 근데 연애 안 해? 하.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돈도 좀 많고 섹시하네. 아. 어디가? 화장실. 저 결혼해요. 어, 그래? 언제? 아마 연말쯤? 늦어도 연초에 나 할 거예요. 축하해.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? 며칠 전에 결정 났거든요. 결혼하면 미국 가기요. 미국 어디? 뉴욕이요. 저는 공부하고 오빠는 취업하기로. 운이 좋았죠. 야, 잘 됐네. 그만 나 땡겨졌다. 이렇게 해도 은채 씨. 괜찮아? 뭐 하고 있었어? 아니 그게 은채 씨가 팀장님 얘기하고 있었어요. 나? 뭐? 땡 잡았다고. 저예요. 돈 많고 섹시한 얘가. 아, 너였구나. 난 또 진작 말하지. 회사에서도 비밀이에요. 아무도 몰라요. 그래도 언니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. 야, 잘 됐네. 너한테 은큼한 자식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두고. 잘 됐네. 근데요, 오빠 옛날에 첫사랑 있었다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?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줘서 궁금하게. 1학년 때라던데. 그게 누군데? 나도 아는 애야? 아, 어떻게 알아. 아니야, 몰라. 왜? 궁금하잖아. 누군데? 얘기해줘. 쌍년이었다며. 여기 주말에 와서 다 쉬었다. 쓸고 벌레질하고. 여기 이제 우리 집이야. 여기 내가 꽃을 심었거든. 가을에도 꽃을 심어? 궁금하지? 안 가르쳐줘. 참, 얼마 전에 재욱이 형 작업실 갔었는데 오피스텔인데 되게 좋더라. 준비서도 있고. 넌 안 가봤어? 얘기만 들었어. 좋다. 재욱이 형이 그러던데 그 서클에서 인기 많다며. 당연하지. 그러면 여자친구도 있는 수 없다. 동안 뭐 했냐? 남자친구도 없고. 뭐 있어? 나는 집에 없으면 좋겠어. 인기는 재욱이 오빠가 폭발이지. 우리 서클에서 재욱이 오빠 안 좋아하는 여자애도 없어. 그럼 너도? 너도 재욱이 오빠 좋아해? 혹시 그래서 외로운 수 없는? 아, 몰라. 너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면 안 돼. 너만 알고 있어야 돼. 알았지? 재욱이 오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진짜 그냥 나 혼자 삽질한 거지. 재욱이 형 뭐가 그렇게 좋은데?
잘생겼지, 키 크지, 집 부자지. 게다가 건축학과잖아. 내가 옛날부터 건축하는 사람에 대해 판타지가 있거든. 나도